라는 논점은 전기를 갖다가 왜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사용을 했으면 나중에라도 와가지고 원래 분하고 여기 상관없는 분이라고요. 방금 사용이 상관이라고요. 아니, 나는 나를 대표로 여기를 좀 관리하러 왔어. 내가 전기 쓴지 안 쓴지도 몰라 이 말이요. 그러면은 야, 여기 일하신 분이 관리분이 여기 안 계시고 왔다가 탄다 이 말 서울로. 그러면은 전기 좀 내줘. 일하신 분들이 업자들이 너가 다신 분들이 잠깐 전기가 있으니까 썼는 거 없어. 그러면 여기 스님을 만나야 될 것인지 스님 안 계신다 이 말이요. 그 스님 만나려고 아침 7시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거냐 이 말이요. 아니 그러면 당연하게 얘기하면 당연하게 이제 들어와서 이 새끼 새끼야 벌써. 말 잘했어. 7시부터가 아니라 6시부터라도 와가지고 내가 나를 만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. 왜? 뭐 80 넘어가도 왜 뭐냐?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? 뭐 방금 아니 왜 그 전기를 갖다가 사용을 왜 사용을 하냐고요. 아니 왜 전기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데 아니 상관있다고 얘기하냐고요 방금. 상관있지. 내가 관리자냐. 그러니까 관리자라고 상관있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수는 좋게 하지. 그러니까 관리자니까. 그러면 내가 말할게. 한마디 도움나도 다 보다 일어났는데 다닐 말아 앞으로 이 다닐 말을 다 내 딸이요. 그렇게 스님 말하면 전기 썼다고 해서 뭐다 하니까 내 딸이 다닐 말아 이 말이요. 내 말 들었어? 아니 그래서 왜 뭐냐 고 다 내 딸이요. 사실이라는 거 사실이. 확인해봐. 아니 도로는 다니는 거야. 하루에 몇 번도 다니는 거야. 다니는 거야 도로는. 내 도로도 내 도로도 아, 저기 쓰는 땅이 땅이 내 땅이 땅이니까 도로도 내 땅인데 내 땅인데 그래도 내가 다녀도 아무 안 하는 사람이잖아. 내 땅이 그 땅이 말이야. 아니 땅이다 하더라도 도로는 다니는 거야 원래. 그리고 전기는 개인적으로 전기는 내 연결은 돼 있기 때문에 전기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것 같으면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지. 어째서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고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성질 내는 거예요? 무단으로 사용하고서? 그한테 너한테 말을 다 하고 그랬어. 지금 성질 내잖아요. 성질은 부모의 연기도 없대. 네, 내가 아니 하면은. 내가 뭐 성질 아니 누가 미친새끼야 나고 내 맞긴 말도 안 된다니까. 왜 그래 스님이 병단 사람이 죽인 사람한테 이 새끼 새끼 해야 되겠어? 응? 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? 누가 좀 뭐 하래? 누가 뭐 하래? 스님 그렇게 말한 건 아니야. 왜? 나도 불교를 모시고 있지만 다니고 있지만 아니 스님 내가 말하면 안 된다니까.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논점은 전기를 갖다가 왜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사용을 했으면 나중에라도 와가지고 원래 분하고 여기 상관없는 분이라고요. 방금 사용이 상관이니까 나는 아니 대표로 여기를 좀 관리하러 왔어. 내가 전기 쓴지 안 쓴지도 몰라 이 말이요. 그러면은 야 여기 일하신 분이 관리분이 여기 안 계시고 왔다가 탄다 이 말 서울로. 그러면은 전기 좀 내줘. 일하신 분들이 업자들이 너가 다신 분들이 잠깐 전기가 있으니까 썼는 거 없어. 그러면 여기 스님을 만나야 될 것인지 스님 안 계신다 이 말이요. 그 스님 만나려고 아침 7시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냐 이 말이오. 아니 그러면 당연하게 얘기하면 이제 들어와서 이 새끼 새끼야 벌써. 말 잘했어. 7시부터가 아니라 6시부터라도 와가지고 내가 나를 만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. 왜? 80 넘어가도 왜 뭐냐? 뭐 방금 이제 시민이 알려주냐고. 아니 관련 사람은 얘기했어요. 왜 내 말 바꿔버려. 아니 6시부터가 아니라 5시, 4시부터라 새벽이라도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내가 한국에 도구를 있었기 때문에 한국 도구를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알아요. 알기 때문에 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사용 허락을 받고 그러고 나서 사용을 하려고 말려줘야지. 그냥 대책 없이 아무런 뭐 말도 없이 그냥 이제 대놓고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서야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은 했으니까 돈을 갖다가 돈 몇 번 주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요.
몹쓸들이 그리고 여기 사람들 물었다는 걸 몰라도 내가 분명히 물었잖아요. 내가 분명히 여기 뭐냐 여기 뭐냐 도장에 도장에 하수관을 무슨 사람이라고 물었잖아요. 나게 그러면은 물은 것도 좋은데 얘 영어를 하냐고 물어봐. 얘 영어를 하냐고 물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으니까 갔다가 관계장 갔다 해서 내가 얘기한 건데 왜 갑자기 영어를 한 걸 다니까 이 사장님 보면 되게 들었어. 그런데 왜 이래? 제가 욕을 그만 욕을 하는 거예요. 야 너는 왜 욕을 했어? 수능 왜 이래? 수능아 수능한테 한 달 이제 욕을 해도 될까? 내가 틀렸어? 내가 나를 만나고 나서